광주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이 새 단장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휴관합니다. 광주시 남구는 문화정보도서관의 낡은 시설을 수리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 등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보위원회가 개최한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산학 대응 거버넌스인 광산 경제 백신 회의를 발족 운영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중소기업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나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광양시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 버스를 1,000원에 이용하는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진도군은 최근 여객 운수사 대표들과 복잡한 구간 요금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1,000원 버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